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쇼핑메이트 LA 언니입니다. 제가 다른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라의 누나라는 방탄소년단 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보라색 장갑을 끼고 나오는데 제가 똑같은 장갑을 끼고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이 하늘색 장갑을 LA 언니는 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애프터 크리스마스 세일을 갔다 왔는데요. 주말에 진짜 너무 큰 득템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베버리힐즈에 있는 니먼 마클스랑 삭스 피프스 헤븐을 갔는데요. 삭스는 세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엑스트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 별로 없어서 제일 아래층에 신발 섹션은 이렇게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되지만 그 위층에 옷 파는 데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 득템한 옷은 이사벨 마랑 옷인데요. 너무 예쁘죠? 이 옷은 매해 같은 옷이 나오는데 색깔만 바뀌어서 나오고 있는 옷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새로운 색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난 시즌이지만 색깔도 너무 예쁘고 너무 포근포근한데 가벼워요. 가볍고 따뜻한 것 같아서 세일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이건 얼마에 구입을 했냐면요. 이게 정가가 이건 아직도 삭스 핍스 가면은 사실 수 있어요. 더 살 수 있을까? 이게 550불인데 제가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했어요. 근데 하나 남은 거라 조금 크기도 했지만 오버사이즈로 입으면 이쁘다고 세일즈분께서 얘기하셔서 샀는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 처음 사보는데 잘 샀어요. 그리고 대박 득템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라저 비비에 아시잖아요. 라저 비비에가 니먼 마커스에서 세일 기간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싸게 잘 사실 수 있는데 이게 온라인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게로 가시면 지금 가시면 줄을 서서 들어가고 세일즈 한 명을 이렇게 붙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일즈가 1층에서 4층까지 쫓아다니면서 계속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굉장히 조심을 하게 하면서 그 쇼핑을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 라저 비비에는 지금 또 이제 매해 샌들이 나오는데 이런 스타일 나오거든요. 이게 딱 진짜 예쁘죠? 딱 나는 라저 비비에다 하는 그거가 있고요. 굽은 이렇게 높지 않은 굽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굽 사이즈인데 저는 원래 38.5 그러니까 팔 반을 신는데 이게 38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작은 듯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격이 너무 좋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디자인은 이게 줄이 하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진한 디자인이라서 제가 싸게 구입을 했는데 지금 어디에 가셔도 이 가격에는 못 사실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제가 정가가 895불인데 447불로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엑스트라 25%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330불 그 정도에 구입했어요. 너무 잘 구입했죠. 그래도 이게 너무 예쁘게 이 바닥은 핑크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아껴서 신어야 되니까 밑에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득템. 완전 득템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사고 싶으신 분 계시면 빨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발렌티노 완전 플랫 슬리퍼도 한 400불 안 되는 것 같았고요.
굉장히 예쁜 것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좀 득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득템한 게 탐브라운 스웨터를 제가 구입했는데요. 이건 제가 구입할 생각이 없었는데 가격이 너무 좋아서 구입했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 컬러 솜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라인이 이렇게 밑에가 또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예뻐요. 그리고 되게 도톰한 재질이고 또 탐브라운도 뒤에 이게 달려있는데 이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재질은 이게 굉장히 도톰한 재질이거든요. 이게 89% 99% 코튼이고요. 폴리에스트로 1%랑 일라스틴이 조금 들어갔어요. 1%. 그래서 조금 이렇게 스트레치가 되는 건데요. 남자 거예요. 그런데 사이즈를 2밖에 없어서 2를 구입했는데 조금 크긴 한데 괜찮은 게 여기를 접으면 이렇게 딱 접으면 맞아요. 얼추. 그래서 조금 큰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정가가 1150불이잖아요. 근데 677불에서 엑스트라 25%가 있어서 저는 500불 조금 더 주고 구입했어요. 너무 잘 샀죠. 진짜. 이건 또 온라인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여러분께서 득템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스토어로 직접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서 진짜 저번 주에 득템을 너무 해가지고 기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좋은 물건 많이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다음에 또 득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